라데사. 뭐요? 뭐 하고 있어? 아, 나 진짜 힘들어요. 왜 힘들어 있어? 갑자기 왜? 방송하고 있어? 방송하는데 라데사 나 지금 신입 롤 여자 BGM하고 합방하는데 엄청 이쁘셔. 근데 이분이 너를 이상형 월드컵 1등으로 뽑았어. 그렇지만. 아 진짜야 백크랑 붙었는데 너가 백크 깠어. 진짜? 어 엄청 이뻐. 너 이따 방송 봐봐. 미친데. 혜진님 고혜진님. 아 한번 인사 한번 해봐. 어, 혜진님 한번. 라드씨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진짜 팬이에요. 진짜요? 네 진짜로. 아 저희 강아지 이름 뭐예요? 그 달리인가? 오? 어떻게 알아? 진짜네. 아 진짜 유튜브 많이 봤어요. 아 진짜 혜진님. 네. 제가 제 실력이 지금 마스터가 많이 돼요. 아 이제 지금 그거에 멘탈 나갔구나. 저 실버 3대 저한테. 저 3점 올려야 될 실력인데. 혜진님 빨리 말해보세요. 제가 마스터. 어때 실력? 백크가 잘해요. 전화대시 잘해요. 아니 미드랑 정글이. 근데 백크가 더 튀어 걘 챌린저 아니야? 얘 어때? 얘 실력 어때요? 챌린저예요. 얘는 마스터가 어울려요. 챌린저시죠 당연히. 진짜 레알 저순이네. 아니 진짜 나중에 혜진님이 한번 탐방을 해봐. 라데사 진짜로 착하고 이쁘셔. 티 어디세요? 실버 4예요. 실버 4요? 네. 아니 라데 씨 통화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오늘 방송 하시나요? 아침 쉬고 계신 거예요? 아 알겠습니다. 아저씨 또 연락 드릴게요. 조만간 봐요. 네 감사 열심히 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우리 아니 근데 진짜로 애가 괜찮아. 정글은 저튜브.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. 예크 어우 저치기. 어둘이야? 다 개발리겠네. 악시형도 있네. 카사야? 멤버 이름 어떻게 이기냐고? 그러니까 이런 판 이제 두 판 정도 만나면 멘탈 나가지. 힘들어 이런 판. 와 지린다. 아 저기 왜 이렇게 잘해? 얘 진짜 나이트야? 아 너무 좋다 진짜. 아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잘해? 진짜 조이야. 어? 그냥 빼. 옳지. 까딱해서 너를 안 죽었든. 근데 이즈리얼이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바텀에서 파밍만 했잖아. 계속 조이와 스페셜 움직이는데. 이렇게 지금 되면 안 돼. 진짜 이러면은 진짜 나쁜 원딜이야 지금부터는. 아쿠님 스펠 다 있는데 진짜 뭐하세요? 아저씨. 아 근데 이게 지금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킬 끄부쇼를 해도 나중에는 이즈가 잘해야 이길 수 있는 판이거든? 왜냐면 지금 제이스하고 코르키 성장이 지려. 근데 지린다. 아 근데 잠깐만 내가 지금 말실수했다. 저기 혼자 할 수도 있겠다. 존나 잘한다. 아 너무하네 진짜. 아니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? 어? 뭐야?
나왔다. 궁도 아꼈고 더 하자야겠다. 나 궁 있어. 아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저 발콜 음파 맞추기 좀 어려워요. 저거 좀 난이도 높았어. 아니 김따코님 당신 진짜 너무하세요 진짜. 아니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오바야 진짜 이 사람. 아 왜 이렇게 못해? 어 나랑 같은 점수인게 존나 빡치네 진짜. 어떻게 이렇게 게임하냐. 아 근데 진짜 너무하잖아 원딜 진짜.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게임해 라인전부터 끝까지 모든 플레이들이. 저 드리얼 vs 딱 드리얼 누구. 와 근데 악시형 마스터네. 아 씨발 아니 못 이겨요 이런 판 진짜. 근데 여러분들 아니 근데 이게 그 판수가 많이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된다 하잖아. 근데 나이트가 여러분들 55 그러니까 230판 179점이에요 나보다 탑레도 낮아. 이거 진짜 이게 좀 이런 판이 존나 많다니까? 방 같은 이런 판들이 진짜. 카 지금 카사도 여러분들 봐보세요. 탑레 188이야 230판 맞다기야 맞다기. 오케이 킹텀 리시까지 하고 솔킬 땄어? 집중할게 고맙다. 원할본부에서 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형 형방송 맨날 보고 전도했는데 연승했어. 와 저 부끄럽다 대박. 울고일고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카서스 뒷공선 가고 붙으면 상대 위치 나옵니다. 방금 같은 그 리신 플레이로 분석해봤을 때 무조건 0타이밍이었거든요. 와우 까비. 한번 밟아주고
씨발 내가 어떻게 맞닥이야. 말이 안 돼 진짜. 진짜 어이가 없다. 교수님 오랜만입니다. 잘 지냈냐? 너는 뭐 비트코인 안 하냐? 빠뜨야. 난 안 하지. 키키키키. 그래 잘 생각했어. 내가 나중에 그 비트코인 투자 타이밍 때 나 돈 넣을 때 내가 알려줄게. 알았지? 그때 그냥 대장주 사자 나랑 같이. 오케이? 오케이? 대신 내 탓하면 뒤져. 아니 물음표가 아니고 나 이때 나 그냥 투자한다고 알려주면 좋지. 원래 그런 거 좋은 거예요. 내가 뭐 투자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난 한데 너 할래? 이렇게 이런 느낌이지. 같이 날아가는 것만 아니면 돼. 저준호 독재. 마음 따봐라 돈. 돈 따는 것 좀 보자. 돈 방금 100만원 땄다. 땄나? 우째 땄누? 니 없는 동안 130만원 땄다. 오. 마 투자 내역 함 키봐라. 아따 보기가 힘드네. 왜 철론 머스크가 어떻게 얘를 부활시켰어? 어떻게? 아 진짜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저렇게 열을 10만 명씩 보는데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 이거 사갖고 다 따라 사갖고 파, 그러니까 이제 파는 데가 이제 고점 아니야? 이거 개꿀 아니야 이렇게 하면?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잖아 그러면은 진짜로. 아, 개사기다 이구죠. 아 이러면 안 돼? 아 이거 뉴스 나와요? 오. 저보고 한판 땡길게요 여러분들. 우디르 존나 잘해줬다. 그 옛날 저드루가 아니야. 보여드림. 우디르가 왜 조싹인지 보여줄게. 스크림 때 필벤 나옵니다. 얼. 일단 바트가 지금 나한테 무서워하는 카드. 일단 저리야. 탈리아 존나 무서워해요. 탈리아 거의 필벤 나왔거든요. 너프돼서 모르겠고 거기에 우디르까지 추가할게요. 야, 상대 그레이브즈가 선 레드 할 게요 채팅을 어떻게 친 거죠? 방금 선 레드 할 게요라고 채팅을 쳤거든요. 내 방송을 보고 있다는 건가? 오히려 이렇게 집탐 늦으면은 나야 땡큐야. 그거 어디냐? 용치나? 어디서 뭐하냐 그거? 아니 그거 뭐해? 처형대 당했어? 아 물용 먹다가 처형.. 아 근데 이게 물용 치는 것도 좀.. 이거 위에 다 캠프 살아있는데 이거 물용을 치는 것도 정말 신기하네. 아 이거 물용은 이렇게 진짜 완벽한 그.. 그 한 명 잘리고 완벽한 근거 아닌 이상 절대 먼저 치면 안 돼. 존나 세서. 디모디 여기에서 닌탑 까주면 이거 좋아 죽죠? 이러면? 존나 충신인데? 처음에 방풀이라 생각했는데 플레이 보면 그냥 개충신인데? 좋아요. 이모띵. 아 방풀러 그럼 아니야. 방풀러 몰라.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. 베인도 이제 족됐는데 이거 우리랑 어떻게 서있냐 라인? 족됐다. 아 이거 그냥 터졌는데? 아니 상대 정글 똑같겠다 라인은 진짜. 됐어. 니네 팀 좆됐어요. 아니 이게 진짜 아니 이게 좆싸게라니까 챔피언. 이거 솔랭에서 그냥 평왕이에요 진짜. 팀게임에서 내가 봤을 때는 니달리 그부가 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긴 한데 거기서 좋을 때 오늘 써야겠다. 아 근데 내가 재미없다는 건 내가 제대로 못 써서 그랬어.
우디리의 참맛을 깨달아버렸어. 밧드는 이거 못 쓰죠? 여러분들 걔는 하는 거 본 적 없는데 밧드도 잘 써? 그럼 안 되는 거야. 야 이거 테를 왜 타니? 우리야 아니 저바오랑 이거 2대2 가능한데 충분히 가능한데 이거를 좀 아쉽다. 어? 좀 안 맞아? 어 씨발 보수인데? 어? 얍 얍 너 나 절대 못 깨서 잠시만. 어 왜 이렇게 세? 아 님들아 내가 우디를 진짜 교육방송 찍어드림. 이거 진짜 개사기예요 지금. 써야돼 진짜. 질 수가 없어 구조가. 아 가끔씩 미친놈도 만나면 질 수 있긴 한데 그냥 다 정상인이라는 과정화에는 질 수가 없어요 진짜. 시범 게임 두 번.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아무짓도 안 하는데 이거 왜 보는 거야? 얘들아 스탠드 타라 오른다. 스탠드 코인은 뭐야? 여보세요. 뭐야? 나다 이 개새끼야. 아니 저 숫자 개새끼야. 니 왜 롤 안 하고 지금 코인만 하고 있냐고. 뽑냐고 씨발려라. 너 지금 본캐 니 뭐야? 상현의 1 전수차. 상현의 1 전수차 그게 뭐야? 그 애니 비번의 칼날. 아휴 진짜 점수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고 수차나. 아 그래서 지금 목표 금액 얼만데 얼마 달라고 하는 건데? 나 10억. 아니 외돔님 근데 시작할 때 300만원인가 시작하지 않으셨어요? 아 전 그랬죠. 어 근데 300으로 어떻게 그렇게 대박이다. 지금 얼마 남으셨어요 그러면? 저 그냥 그대로예요. 그때 얼마로 마무리하셨죠? 저 거의 세 자리 금방으로 하고 마무리했죠. 아 진짜 개불. 외돔님 나이도 어리시잖아요. 조라디님 나이가 몇 살이었죠? 저 이제 28이에요 저는. 아 예 두 살 제가 어리네요. 아 진짜 부럽다 26세. 지금 그 공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? 그럼요. 와 개부럽다. 26에 공익도 지금 하고 있고. 아 에? 존나 부럽다 진짜. 아니 근데 외동님 어쩌다가 전수천 방송 들어가고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? 아니 수천님이 네. 그 코인 원래 계좌 입금이 안 되잖아요 처음 개설하면. 맞아요. 그래갖고 내가 돈 수천이가 나한테 돈 주고 제가 대신 입금해줬어요. 좀 웃긴 거 말해줄까? 뭔데? 외동이한테 부탁도 안 했는데 갑자기 10개 쏘면서 해드릴까요? 이지랄하더라 씨발. 아니 원래 수천이 방송 보셨어요 원래? 그럼요 저 전하대님 유튜브도 보고. 아 진짜요? 수천이 유튜브도 다 보는데. 아 저 그럼 좀 코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외동님? 님은 또 왜요? 아니 그 구조만 좀 파악하려고요.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양지에 있는 사람이 왜 올라 그래. 아 그러니까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돈 따는 구조가 저는 궁금해서. 따는 구조가 내 방송 30분만 봐봐 어떻게 따는지.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야 수찬아 내가 너 문제점 알았어. 호루라기 송을 틀고 사야 돼 진짜로. 이거 국룰이야. 너 노래가 잘못됐어. 근본 노래가 있어 3년 전에 유행했던. 아 진짜 라이 그거 다 틀고 해. 그거 타고 리듬 타야 돼 임마. 양봉을 부르는 노래가 있어 임마. 저스트 블로우 맞아. 딱 리듬 타면서 이제 양봉을 기도하면 된단 말이야. 외동님 롤 티어 어디임? 저 다이아요. 어? 저라님 역시 네. 제 닉네임 살래요? 저 김치, 듀오 이런 레어 닉네임 제가 다 샀거든요. 저 죄송한데 저 저스 라이트 케이어리나 10 레어닉 쓰고 있거든요. 저랑 바꿔요. 아 싫어요. 야 뛴다 나 스탠드 뛴다. 어디 그래 호루라기 저스트 블로 이럴 때 틀으라고. 영차 15만 더. 영차 15만 더. 이거 왜 이렇게 올라? 이거 20만 원. 와 돈 잘 번다 수찬이. 와 하루 그냥 직장이 그냥 뻣빠지게 일하는 거 그냥 벌어버리네 이거. 이거 아주 개새끼네 이거. 아싸 14만 원 잘 먹고 갑니다. 이제 떨어지겠죠? 떨어지지? 떨어졌지? 바로 손들. 6연속 따는 중. 현재 140만원 땄습니다. 이야 제2의 외동 가나? 전수찬? 수돈 보여주나? 수돈 보여주나? 자 2년 안에 100억 버는 거 보여드립니다. 2년 안에 100억 벌고 집산 날 방송 접을게요 라고 할 뿐. 야 저라데 왜 전수찬? 그건 아냐? 네 이제 스크림 해야 돼. 스크림 하는데 기다리는 거 없어서 이만한 재밌는 게 없어갖고. 야 좀 시원하게 500씩 팍팍 꼬라봐. 좀 재미 좀 신명난다 임마. 500만원을 따던가 몇 시간 전에 한 번만에 300만원 꼬랐습니다 닥치라이. 뭐라고? 몇 시간 전에 한 번만에 300만원을 꼬랐다고요 아이씨에. 400만원 꼬랐다고요? 300만원 귀에 조술 받았나 왜 이렇게 못 들어. 귀에 조시 어떻게 들어가요 후찬씨. 천재 트레이더 전수찬 스펜드 고점매도 뭐야. 야 고점에서 팔면 기분 지리지 않냐 수찬아? 나 지금 다 죄다 고점매로 받았어 지금. 요 종수천. 아 근데 외돔님
그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가지고 그 최대로 이득 본 게 얼마예요? 그때 한 7, 8억 먹고 나왔나?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. 왜냐면 저는 매일 하루에 이렇게 수익을 벌어들이던 사람이니까 초반에. 와, 나 7억 벌려면 10년 동안 빵대 흔들면서 방송 맨날 틀어야 되는데. 아, 내가 여러분들 옛날에 외돕님 방송 볼 때 이게 있었어. 그 새벽에 갑자기 막 떡상하는 코인들 존나 많거든요. 근데 그 외돕님이 방송하고 있으면 내가 일어나서 외돕님은 무조건 거기 타 있어. 진짜로. 플러스 100% 200% 코인. 너무 MSG야. 아, 진짜 그렇다니까요. 진짜로. 외돕님 내가 투자 내역을 보면 무조건 그 코인에 타 있다니까 진짜로. 나 그거 와, 이 사람 진짜 미쳤다. 친해지고 싶다. 이 생각 들더라고. 너무 시장이 약간 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. 아, 당신 신이었어요. 제가 봤을 때. 아니, 외돕님 공익생활 할 만합니까? 라덴이 공익이에요? 저 좀 있으면 가거든요. 꿀팁 좀요. 아니, 지금 갔어야지. 코로나 때문에 훈련 아무것도 안 해 지금. 아, 그게 더 안 좋대요. 오히려 훈련하는 게 더 낫대요. 가만히 있는 게 더. 아, 뭔 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. 아니, 이번 연도 말 좀 갈 것 같아요 아마도. 진짜 거기 가면 이제 알 거야. 공익 훈련소는 공익 애들만 모아놓는데 또 그 감성이 또 따로 있어요. 어때요? 가서 이제 제대로 한번 맛보세요. 아니, 어떤데요? 얘기해 주세요. 또 최근에 갔다 왔는데 아, 진짜 애들 그 공익은 공익인 이유가 있다. 아, 나 잠깐만, 나 이제 스크립 하러 가서 외돕님 내일도 올게요. 네. 좋은 밤 되세요. 수찬아 파이팅.